안녕하세요, 코비가이트 PD입니다. 이번에 온 것은 바로 영양이랑 봉화인데요. 사실 여기는 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거 인정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거는 정말 짧고 굵게 준비했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 바라시고요. 그럼 한번 영양 봉화에는 어떤 여행지가 있는지 한번 떠나보시죠. 고! 봉화로 왔습니다. 봉화도 사실 오기 쉬운 곳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 뒤에 보이시나요 지금? 장난 아니죠? 너무 멋있죠? 여기는 바로 백두대간 수목원이라는 곳입니다. 여기 처음 들어왔을 때 완전 와 깜짝 놀란 게 너무 가을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여기는 이제 백두대간에 있는 식물이나 뭐 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호하면서 또 이제 오픈을 해서 관람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저는 수목원 내에서 트램 타는 것을 추천합니다. 트램을 타고 종착역까지 간 후에 돌아오는 길에 수목원을 즐겨도 충분합니다. 안에는 다양한 테마로 조성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식물을 보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여기는 조금 더 가을을 더 잘 느끼게 되어 있지만 제 생각에는 꽃이 많이 피는 계절에 와도 정말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계절마다 여기는 좋을 것 같으니까 꼭 가을이 아니더라도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중요한 게 여기 안에 뭐가 있냐면 호랑이가 있어요. 호랑이가 이제 백두산 호랑이, 이제 태백산맥 호랑이를 이제 복원하기 위해서 호랑이를 이제 엄청 넓은 숲에다가 보호하면서 지금 관찰하고 있더라고요. 호랑이가 누워서 자고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교통이 불편한 게 좀 아쉽네요. 확실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좀 보고 즐기고 할 정도로 굉장히 넓고 이게 아시아 최대로 큰 수목원이라고 하는데 그 크기에 비해서 방문객이 많았었으면 저는 더 많아지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오니까 여기 수목원뿐만 아니라 이 앞에 펼쳐진 산들도 지금 점점 가을로 옷을 갈아입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멋지고 좋습니다. 봉화에 많은 여행지가 있겠지만 짧고 굵게 하자면 바로 이 바로 백두대간 수목원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에서 온 것은 이 뒤에 보이세요? 대박이죠? 여기는 영양풍력발전단지입니다. 여기는 이 지금 산에 맹동산에 83개 제가 알기로는 83개의 지금 풍력발전기가 있다고 들었는데 와 정말 올라왔더니 대박입니다. 뷰가 너무 독특해요. 그리고 신기하고 그래서 정말 색다른 뷰를 볼 수 있는 곳이라 저는 의미가 있다고 해서 한번 찾아와 봤는데요. 여기는 사실 오는 거는 굉장히 멀기 때문에 안쪽에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시간은 감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올라올 때 다행히 여기는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차가 올라올 수 있는 도로가 깔려 있기 때문에 뭐 SUV기만 꼭 올라온다든지 승용차가 올라오면서 돌이 튀겨서 차가 망가질까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라와 봤는데요. 와 올라올 때부터 뷰가 정말 독특합니다. 여기는 풍력발전기가 정말 너무 많아갖고 어디를 봐도 되게 신선한 뷰고요. 그리고 지금 이 가을에 온다면 여기 지금 가을이 완전히 지금 색깔이 변하고 있어요. 나무들이 가을로 변화된 나무들과 또 이 갈대와 이 풍력발전기가 어우러져서 굉장히 뭐라 해야 묘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사실 일몰이랑 별 보는 데도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근데 가을인 지금에도 약간 색다르기 때문에 저는 낮에 오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차 올라오기에도 무리가 없고 또 특이한 뷰를 볼 수 있는 이 영양 풍력 발전 단지를 저는 한번 오시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양의 서석지를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요. 이곳은 고택의 아름다움과 앞에 조성되어 있는 연못이 매력적인 곳입니다. 하지만 연꽃 피는 계절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방문합니다. 지금 방문하신다면 서석지 앞에 있는 커다란 은행나무에 노란 은행들과 함께 인생샷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택과 노란 은행의 조화를 보고 싶으시다면 서석지를 한번 가보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영양과 봉화는 가보기는 정말 어렵지만 온다면 정말 보람을 느낄 여행지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